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자, 이제 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우리 기본서 111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법상 중요한 내용인 용도 지역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쭉 봤죠. 용도지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110페이지까지 우리가 쭉 각각의 용도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섰죠. 그러한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과 관련해서 특히 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 그리고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땅, 유락세를 건축할 수 있는 땅, 없는 땅,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생각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110페이지. 아파트.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으로 쓰고 있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라는데, 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이게 두번 나왔으니까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죠. 바로 이세 가지 용도 지역에서만 찾아야 돼요. 도시적 내에 있는 땅이라고 볼수 있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에서만 찾아야 되는데, 이 주거지역 중이 여섯 가지로 세분이 되는데요. 전용, 1종, 2종, 일반, 1종, 2종, 3종,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오죠. 이 주거지역 중 1종에서는 아파트 칠수 없다. 이렇게. 1종 전용, 1종 일반. 남으면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된다. 이거 꼭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업적이 바로 네 가지로 세분 지정되어지는데요.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와 같이 바로 네 가지로 세분되죠. 네 가지. 네 가지로 세분되는데, 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통상업지이고, 다음에는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공업지역이라고 하는 게세 가지로 세분되는데요. 전용 공업지역,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되어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준공업지역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요. 전용 일반은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 나머지 이 녹지역 있지 않습니까? 녹지역. 이 녹지역은 주택으로 쓰게 되는 건물을 지을 때요. 또 다른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4층 이하밖에 못 지어요. 그래서 이 녹지역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 아니다. 그게 보전 녹지든 생산 녹지이든 자연 녹지이든 여기는 4층 이하밖에 건축할 수 없는 땅이니까 아파트를 칠수 없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게 이제 도시역에 있는 땅들이고요. 도시역이 아닌 관리지역 있지 않습니까?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세분되죠. 그게 뭐예요? 보전 관리지역, 생산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 관리지역도요. 4층 이하밖에 건축을 못 해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없다. 아파트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아파트 지을 수 없다. 그다음에 당연히 농림지역,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죠. 이거는 아파트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여러분들은 좀 생각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아그 단독주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그런 용도지역이 있어요. 이런 쭉 용도지역을 체크해 봤는데, 이 단독택을 이 많은 땅 중에서도 어디에서는 절대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있는 땅을 중개를 해 주서는 안 되는가? 단독택을 건축하는 지역에 중개를 해서는 안 되는 땅이 있어요. 어디냐? 여기 유통상업지역이에요. 유통상업지역은 물류센터, 창고 이런 것들을 건축하도록 하는 땅이니까 여기 유통상업지역은 단독택, 주택이라고 생각해서는 건축할 수 없어요. 유통상업지역,
안 돼요. 그다음에 이 공업적 중 이 전용 공업적은 중화공업,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게 해서 바로 지정되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주택이라고 생각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독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적은 두 가지가 있다. 유통 상업적하고 전용 공업적 이렇게 꼭 알아십시오. 이거 출제된 바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많은 땅 중에 바로 위락설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돼 있는데요. 위락설. 위락설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이 많은 땅 중 여기 상업 지역에서만 된다. 이렇게 딱 상업 지역에서만 허용된다. 다른 데는 절대 안 된다. 상업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을 말하죠. 자, 이 정도를 딱 새겨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 기출된 바 있어요. 거기는 농어가 단독 퇴가하고 초등학교 나머지 조례성은 나누고 이 정도는 좀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각각의 용도 제한에서 우리가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한다라고 할 때는 규모의 제한을 가합니다. 그때 규모의 제한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에 들어간다. 그랬을 때 이 건축물이 들어가게 되는 땅이 있죠. 그걸 대지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지 면적이 확정되어 있다. 그 대지 면적 속에다가 이 밑바닥인 건축 면적을 확보할 때 규제를 하죠. 그 건축 면적의 크기를 규제하게 해서 바로 적용을 하게 돼 있는 게 건폐래요. 그리고 이 건축물 그 대지 않았다. 이 1층 바닥 면적도 이렇게 2층을 올리게 되었는데 2층 바닥 면적, 이 바닥 면적 또 만약 3층 올린다면 3층의 바닥 면적 이렇게 그래 바닥 면적, 바닥 면적, 바닥 면적 이걸 쭉 이어서 합한다. 계속 이어서 합하는 것을 이을연해서 연면적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 연면적의 크기를 규제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입체적 규모, 수직적 규모를 규제해버리는데요. 그러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게 돼 있는 게 용적률인 것이죠. 이렇게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이와 같이 건폐라고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이때 용적률은 무엇의 크기를 규제하기 위해서 적용하는가? 연면적. 건폐는 무엇의 크기를 규제하기 위해서 적용하는가? 건축면적. 이렇게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걸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111페이지 나오죠. 자, 그리고 이 건폐라고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본시험에서 꼭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파트를 잘 정리해서 문제 나오면 맞춰야 되겠고 공인중개사가 되었다, 개업을 했다, 그래서 업을 수행한다, 중개업을 가장 많이 직면하게 되는 이 내용이 건폐율과 용적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를 중개를 하게 될 때는 이 건폐율과 용적률 내용이 아주 상당히 중요하니까 의뢰인들이 꼭 물어봐요.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들이 여기에 건폐율은 얼마 적용합니까? 이 땅은 바로 용적률은 얼마 적용합니까? 이런 걸 물어볼 때 즉각 대답이 나오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본시험에서 꼭 출제가 된다. 여러분들 그 교재 11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2페이지, 13페이지 여기가 바로 건폐율과 관련된 또 용적률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고 거기서는 꼭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볼까요? 자, 111페이지 보시면 이미 가볍게 우리가 한번 터치를 한 바 있어요. 건폐율이 무엇인가? 용률이 무엇인가? 그래서 한번 또 보겠는데요. 아,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거. 그래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죠. 분모의 대지 면적, 분자의 건축 면적, 비율 그랬으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해요. 계산법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뜻을 기억할 때 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을 비율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뜻을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출제가 되니까요. 이건 계산법, 산정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걸 기억할 때 건필이라고 하는 것은 건국대 할 때 건대 이렇게 건대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을 비율한다 이렇게 비율 그랬으니까 역시 계산할 때 산정할 때는 100%를 곱해준다 이렇게. 그런데 이 것을 기억할 때요 이렇게 하면 돼. 이 아까 건표는 건자가 있으니까 건대 건국대 이 용적률 이응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연대 연세대 할 때 연대 이렇게 하면 오랫동안 남을 수 있을 거예요. 연대 건대 이걸 꼭 구분해서 자기 것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 연면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연면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바닥면적을 쫙 합계한 것을 연면적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건축물을 규제해 나갈 때요. 건축물의 얼굴의 크기만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용자가 얼굴형이거든요. 그리고 적자가 쌀적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얼굴을 만들어갈 때에 그 층층에 올려서 쌓아서 만들어갈 때 그 규모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있어서 이렇게 딱 지표면이 있다. 땅바닥 지표면이 있다. 근데 이게 건축물을 지하에다가 더 이렇게 넣었다. 지하로 들어갔다. 땅속으로 이렇게. 지하 1층, 2층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래 이거 바닥면적 확보했네요. 바닥면적 확보했네요. 근데 이게 지하층이에요. 땅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말입니다. 이렇게 지상에 건물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주택으로 용도를 정해서 바닥면적 잡고 이것도 주택으로 용도 정하고 그리고 이것도 주택으로 정하고요. 근데 1층은 말입니다. 기둥 박아서 바로 이 주택의 부속 용도로 쓰겠다라고 주차장을 넣습니다. 부속용 주차장 주차용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이 아니고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 건축물이 들어가게 되는 이 대지 면적 있잖아요. 대지 면적. 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라 가정합시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 크기는 똑같이 했어요. 200이다라고. 그래, 이 각층 바닥 면적 크기를 똑같이 쭉 똑같이 각층 바닥면적을 각각 똑같이 200제곱미터로 잡아가지고 올렸습니다. 이렇게 이랬을 때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그래요. 이 연면적 뜻도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는데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말해요. 여러분은 이거 달달달 해야 돼요. 수험생이라면 바닥면적 합계 합계란 말 놓쳐서 안 돼요. 합계 바닥면적 각층 하나의 건축물 이렇게 딱딱 잘라가지고 이때 각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건축물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이 각층이란 말은 지하층도 포함된다.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지상층 당연히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쭉 이어서 이으려니까 이어서 합계하는 것을 연면적합니다. 그런데 이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물의 얼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의 얼굴은 지하층 아닌가 하니까 그래서 지상에 노출되는 것이 얼굴이기 때문에 지상에 노출시키고자 하는 그 얼굴의 크기를 규제하자 해서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용적률이므로 이 용적률 산정시 계산시 나오는 이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면적하고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건축물에 대한 그 소유 이용 상태를 행정 관청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축물 대장이 있는데요. 이 건축물 대장도 보면은 그냥 연면적이란 칸이 있고요. 그러면 이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이 칸도 있어요. 그런데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는 바로
이런 연면적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얼굴이 아닌 것은 빼버립니다. 용적률, 산적률, 연면적 계산할 때는 이 건축물에 있어서 얼굴이 아닌 것은 빼요. 그러면 일단 지하층은 얼굴 아니니까 뺍니다. 지하층의 얼굴, 이건 얼굴에 들어가지 않아요. 지하층은 바로 얼굴 아니다고 봐서 죄를 시켜줘요. 또 뭐 또 얼굴이 아니다고 봐서 죄를 해주냐. 이 지상에 노출되는 그 공간 중 부속용 주차장으로 쓰는 공간이 있다. 부속용도, 부속용도. 이것도 얼굴이 아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 지상 부속용이에요. 부속용도. 부속용도로 들어가는 주차용의 면적. 이것도 얼굴이 아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건축법에서 공부한 데 초고층 건축물이라든가 준초고층 건축물, 이 초고층 건축물이라든가 준초고층 건축물, 이런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말입니다. 의무적으로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해서 넣도록 되어 있어요. 피난 안전구역. 그래, 이 피난 안전구역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얼굴 아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의 경사 형태의 지붕 아래는 이 지붕이 말입니다. 지붕이 있는데, 지붕이 있는데 경사하게 되어 있어요. 경사. 이렇게. 이렇게 경사 형태의 경사, 지붕이 경사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런 곳에 바로 대피 공간을 만들어서 넣는 경우가 있어요. 대피 공간. 그래서 이 대피 공간도 얼굴 아니기 때문에 빼주겠다. 뭐 할 때만?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계산할 때. 그래서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곱하기 100% 계산하는데 이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이 네 가지가 있다면 그 네 가지는 제한다. 네 가지 뭐냐? 지하층 하나, 지상, 부속용 주차장, 그 다음에 피난 안전구역, 또 대피 공간 면적. 이렇게 해서 약자로 여러분은 이걸 달달달 해야겠어요. 지, 주, 피, 피, 제.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지하층 할 때 지, 주차장 할 때 주, 피난 안정할 때 피, 그 다음에 또 대피 할 때 피. 이것은 제해한다.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이걸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시고 정리해 두셔야 돼요.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지주 피피는 제한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이 건축물의 연면적하고 용적률, 용적률 산정률 연면적 다르죠. 그냥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을 말하니까 싹 합산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인데 200점부터니까 각층마다 2,7은 14 해서 하면 되겠죠. 1,400점부터가 되고요. 근데 이 건축물에 있어서 용적률, 산정률, 연면적은 다르죠. 용적률을 물어봤다. 이 건축물의 용적률 얼마냐? 이렇게. 그러면 갖다 대입만 하면 되죠. 대지 면적이 1,000이었다. 이 용적률, 산정률, 연면적의 지하층단 뺀다. 지상의 부속용 주차장에 뺀다. 피난 안전구역 대평화에 있다면 그거 제한다. 여기서 뺄 것은 지하층 다 빼주고 지상 부속용 주차장 빼면 되죠. 이제 더 이상 뺄 거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완전히 다르죠. 용적률, 산정률, 연면적은 600제곱미터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은 바로 이 공식에 따라 계산해보니까, 산정해보니까 바로 약분하고 약분해서 체크해보니까 오, 이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은 60%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때는 바로 지주 PP를 제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 용적률에 그 적용이 있게 되면 건축물의 수직적 규모를 규제하게 된다 이렇게 하시고 이 건폐를 적용함으로써 건축면적의 크기를 규제하니까 건축물의 수평적 규모를 규제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이 내용이 꼭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은 관심 있게 봐두셔야 돼요. 이러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경우 말입니다. 각각의 용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 수치를 여러분은 하나하나 깨뜨리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돼지가 있어요. 이렇게 또 돼지가 있다. 이게 다 도로하고 접하긴 하는데요. 이 돼지에 바로 건폐로 최단들을 먼저 적용해서 건축면적을 확보하죠. 이 대지의 건폐로 최단도가 20% 이하다. 그러면 이 대지 면적이 각각 1000제곱미터다. 1000제곱미터다. 이랬을 때 또 여기도 대지가 있다고 가정할까요? 이렇게 대지가 하나 있다 합시다. 각각 이렇게 다 1000제곱미터인데 이 대지를 가지고 있는 소자들은 자기 대지에다가 이 건폐를 적용해서 건축면적을 그렇게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 폐자가 덮을 폐입니다. 그래서 이 대지에다가 바로 건축면적을 가지고 덮을 수 있는 것은 최대 20% 이하니까 여러분이 이 땅 주인이다 그러면 건축면적은 200제곱미터를 확보할 수 있죠. 건축면적. 여러분이 땅 주인들이다 그러면 건축면적은 200. 이걸 초과하면 건폐를 초과해서 위반하시면 되는 거죠. 각각 다 200을 확보할 수 있어요. 최대. 그래서 역으로 해석하면 이 800은 빈 땅으로 나눠야 되죠. 빈 땅을 빌공짜 땅지자에서 공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지 안에 이렇게 공지를 확보케 하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만약 이 대지의 건폐로 최단도가 40%가 적용된 최대 한도. 그러면 이 대지 소자들은 각각 자기 대지에다가 건축면적을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냐? 각각 400까지 확보할 수 있죠. 400. 이제 더 커지죠? 400까지. 더 400을 초과하면 위반이 됩니다. 건폐 위반. 이렇게. 더 초과하면 안 되죠. 그래 이제 대지 안에 확보하게 되는 공지 땅은 600으로 줄어들죠. 자, 이 주로 보존을 하자는 지역인 이 저기 자연환경 보존적, 농림적, 그다음에 보존관리적, 생산관리적, 보존생산, 자연녹지은요 건폐를 최단도 20% 이하를 허용합니다. 그런 땅 어때요? 건축면적을 크게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땅값은 싸게 형성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 지역에 건폐를 최단도 40% 이하밖에 안 되면 바로 건축면적은 최대 400까지 확보할 수 있고 초과하면 안 되죠. 그리고 대지 안에 각각 공지를 600을 확보해야죠. 이같이 건폐를 40% 적용받으니까 건축면적 커지죠. 토지용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땅값은 약간 올라가겠죠. 이렇게 40%를 인정하는 땅은 주로 계획가지예요. 그 다음에 만약 그 땅이 건폐를 최단도 90%까지 인정하는 대지다. 그러면 바로 얼마까지 건축면적을 잡을 수 있습니까? 각각 대지 안에 900까지도 잡을 수 있죠. 900까지. 그래 이제 거의 이렇게 꽉 대지를 활용할 수 있네요. 900까지. 그래 900까지 잡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건폐로 최단도를 90%까지 허용하고 있는 땅이 중심 상업지에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건폐로 수치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대지를 활용할 때 몽땅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대지 안에 100만 공기로 나누면 되죠. 그래 이와 같이 건폐를 적용했게 되면 건축물과 건축물사의 여백을 확보해서 통풍도 채광도 양호하고 건축물을 밀집할 방지해서 화재 발생 시 연쇄 확산을 반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이 건폐를 적용합니다. 이 건폐를 자 그래 이렇게 건폐를 적용하게 될 때 그 수치가 크면 건축면적이 커지고 수치가 적으면 바로 건축면적 크게 줄어든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건폐를 원래 40%를 적용했던 땅을 바로 20%로 적용하도록 법령 조례가 개정되면 건폐를 정전을 위해서 강화 적용을 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강화 적용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전에 비해서 건축면적 크기를 적게 지도록 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건물이 적어지겠죠. 반대로 이 건폐로 최단도가 원래 40% 했던 대지였는데 90% 이하로 허용을 했다 그러면 건폐는 종전에 비해서 완화 적용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완화 적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건축면적의 크기를 크게 확보할 수 있어
대지 활용도가 높아지고 땅값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 면적 잡기 위해서 이걸 적용해요. 그래, 이걸 먼저 적용해서 건축 면적 크기를 잡죠. 그리고 그 위에 다 이제 층층에 올리고 싶다. 이렇게 층층에 올리고 싶다. 층층에 올리고자 할 때는 무엇을 통해서 적용받느냐? 이제 용적률을 통해서 적용하게 되죠. 용적률. 이 대지의 용적률이 바로 그 300%다. 그러면 이 대지 면적이 1000일 때게요. 1000에 3배까지 바로 연면적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연면적. 그러면 1000에 3배니까 3000이 되겠죠. 3000. 3000까지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때 용적률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연면적은 그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하층, 지상 부속용 주차장, 피난정구역, 대피공간이 들어가더라도 이 면적 빼고도 3000 좀더까지 확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 3000 좀더를 쫙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폐율이 적은 땅들은 그 용적률을 많이 인정하지 않아요. 많이 인정하면 이렇게 조그마하게 밑바닥 쪽 쭉 올려야 되는데 잘못 건물 흔들려서 부러지겠죠. 그래서 이 건폐율이 20밖에 인정되지 않는 땅들은 20%밖에 안 된 땅들은 바로 용적률도 많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땅은 바로 용적률을 보통 80이나 이렇게 인정해요. 80%. 그럼 80% 인정한다는 것은 그 대지 면적의 0.8배까지만 올리도록 하겠다 이거죠. 연면적을. 그러면 1000에 0.8은 이렇게 해서 800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무튼 이 건폐율 용적률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의 대지 안에 두 동을 진다. 그럴 때는요. 이렇게 이 대지가 있는데 1000이다. 대지 면적이. 근데 이 건폐율이 90%가 인정된 땅이다. 그럴 때는 여기다 건축 면적 잡을 때 900까지 잡을 수 있는데 일단 한 동을 짓고요. 이렇게 이걸 400 잡고 일단 건축 자금이 없어서 올렸다 합시다. 건축 면적. 그다음에 돈이 생겨 가지고 건축할 수 있어서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대지에다 증축하려고 그래. 그때는 바로 400 확보해서 써먹었으니까 이것은 500 정도만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대지 안에 건축물이 두 돈 이상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을 건축면적, 이것을 건축면적 이렇게 해서 건축면적 합계로서 적용해요. 합계 아니고 900이 되잖아요. 900을 초과하면 위반점이 되는 것입니다. 용적률도 똑같은 이치예요. 용적률도 자 이렇게 하나의 대지 안에 지금 용적률이 바로 용적률을 통해서 확보 가능한 연면적이 그냥 3000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3000을 활용해서 건물을 짓는 땅인데요. 이 대지 안에 두 동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500씩 들어갔고 바닥 면적 이것도 500이었어요. 그러면 바로 또 하나 올려 가지고 이렇게 1500 이렇게 주택으로 500, 500 잡고 올렸어요. 3층 올렸는데 이거 1500 써먹었네요. 용적률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연면적이 3000이라고 가정할 때 1500 써먹었어요. 다음에 건축자금 확보해가지고 또 별동으로 이렇게 세운다. 별동으로 세우게 될 때 이것은 얼마까지만 세울 수 있느냐? 이것도 바로 500, 500 바닥면적 잡아가지고 1500까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 3000 돼버리잖아요. 주택으로 진다 그러면 3000 되죠. 이때 이 하나의 건축물을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연면적 이것도 연면적 이때 하나의 대지 안에 연면적이 두 개 들어갔다 그러면 이걸 연면적 합계라고 그래요. 그래 하나의 대지 안에 두 동 이상이 들어갈 때는 연면적 합계로서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바로 건폐율 용적률을 정리했는데요. 111페이지 여러분들은 그 1번 건폐율 뜻 꼭 새겨두시고 2번 용적률 뜻 꼭 새겨두시고 그 박스 안에 심화를 꼭 받으세요. 심화 꼭 중요하니까 지주 PP 제한다 꼭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가로 3번 보시면 용도지별 건폐율 용적률로 최단들을 규제하는 형식이 있어요. 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할 때에 3단계로 규제합니다.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1차적 규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국토의 계획 및 연한 법률 시행령 있죠. 시행령을 달리 대통령령을 합니다. 대통령령을 통해서 2차적 규제를 가하고요. 그 다음에 3차적으로 마지막에 조례로 규제합니다. 이때 조례는 특광, 특특, 시, 군 있잖아요. 이 지자체 의회가 있죠. 그 의회에서 도시, 군 계획조례를 만들어요. 이 조례를 통해서 마지막에 규제를 해요. 그래서 이 것이 상위법, 그 다음에 이게 하위법, 이건 최하위법이죠.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치가 있다. 그러면 수치의 범위 내에서 이 하위기법을 통해서 다시 규제를 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알아주십시오. 그래, 이 국토의 계획 및 범위에 따라 도시적, 관리적, 여기 아까 했었죠. 농림적,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적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도시적은 다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으로, 관리적은 다시 보전, 생산, 계획관리적. 이 농림적과 자연보전은 더 이상 세분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건폐로 최단도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용적률 최단도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이 수치를 여러분 달달달 하셔야 돼요. 그래 주거적은 이렇게 이걸 여러분이 기억할 때 주상공로하고 보생의 농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잘라가지고 머리에다 넣으세요. 그래 건폐는 7, 9, 7, 2 이렇게 70, 90, 70, 20 이하 이하. 그 다음에 보호생농자는 바로 20, 20, 40, 20, 20 이하 이 수치를 달달달 하셔야 돼요. 용적률, 용적률도 500, 1500, 400, 100 있죠. 그래서 5, 15, 4, 1 뒤에는 00% 이하 똑같아 이렇게 이걸 달달달 하셔야 되겠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수험생이니까 달달달. 비도시인 여기는 보생의 농자인데 80, 80, 100, 계획관리만 100. 그래서 계획관리는 개 400 이렇게 암기하고 남에는 20, 80, 20, 80, 20, 80이죠. 이렇게. 이걸 달달달 해야 돼요. 수험생이란. 그 다음에 이 대통령의 시행령 통해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을 다시 세분하고 있죠. 세분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분된 명칭이 저기,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은 잘 봐두셔야 돼요. 전용 1종이종 일반 1, 2, 3종 주원 해가지고 아까 했죠. 그래서 이 세분된 지역의 명칭을 달달달 해가지고요. 또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공업적은 전용 일반 준공업적 녹적은 보전 생산 자연 녹적 이걸 해가지고요. 순서대로 건폐를 얼마냐 그러면 여기 1종 2종은 50, 50 그 다음 1, 2, 일반 주거적은 60, 60, 3종은 50, 준주거적은 70이다. 그래서 5, 5, 6, 6, 5, 7 암기해야 돼요. 중일육은 어떻게 되냐? 9, 8, 8, 7 이렇게 암기하고 전일준, 공업준은 다 7, 7, 7, 70, 70, 70이죠. 보생다 녹적은 다 20, 20, 20 이렇게 달달달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용적률도 말입니다. 이 최단도만 알면 돼요. 거기 보시면 최단도만 알면 되는데 112페이지 그리고 그 제1종 전용 주거적은 50에서 100이야 또 밑에 50에서 150이야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서 앞에 있는 거 몰라도 돼. 그래 뒤에 있는 거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뒤에 있는 걸 보면 규칙이 있어. 50, 150, 200, 250, 300 이렇게 돼 있죠. 50석 플러스 하고 있죠. 뒤에 것만 암기하세요. 그리고 바로 준 주거적은 500% 이하다. 그다음에 이 상업적도 규칙이 총되죠. 1500을 기준해서 마이너스 200 하면 1500, 1300, 1100 그다음에 900이 있다. 이 공업적도 규칙이 총되죠. 300 플러스 50은 350, 400 이렇게 50석 플러스 합니다. 그다음에 보전 녹적은 80이지만 생산하고 자연은 100백이다 이렇게 좀 수치를 암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지자체에서 여러분들 땅 가지고 건물 짓는다 그러면 조례에서 정한 수치를 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이 조례는 이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해 나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또 이어서 보도록 하죠.